요 책입니다. 자, 요거. 원해방정식 1단원의 원해방정식 첫 번째 챕터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평소보다 좀 글씨 크게 쓸게요. 그래도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A단원 어떤 점이 3,4라는 점이 있고요.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4. 그리고 요, 얘 위의 점이죠. 위의 점 P라는 애에서부터 우리 3번 AP의 값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랍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해요. 얘들아, 참고로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아주셔야 돼요. 봐봐. 그리고 원 파트든 그래프 파트든 뭘 하셔야 되냐면, 어쨌건 핵심은 그래프 파트잖아요. 그럼 그림을 빨리빨리 그려야 되고, 우리 조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어떤 판단이 잘 안 되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좋을지 대충 그려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게 보여. 이거 굳이 X축, Y축 안 그려도 돼요. 이거 정확히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대충만 그리면 돼, 이 문제는. 봐봐. 원과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에다가 어떤 점 위에다가 선을 쏜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원이 있어요. 얘가 X제곱에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아니지 소리, A라는 점이 있는데 3,4라는 점이 있는데, 이 위를 수많은 점들이 돌아다녀. P가 얘를 보고 우리가 동점이라고 하죠.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점, 움직이는 점, 얘는 고정된 점, 정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 아니야. 여기에서 수많은 점을 P가 돌아다니니까 막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랬을 때 가장 가까운 놈, 가장 먼 놈을 하래. 그러면 핵심이 바로 뭡니까? 원의 중심이잖아. 얘가 바로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애죠. 중심, 얼마? 0,0. 그러니까 0,0, 원점이니까 5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뭘 잡냐면, 5에서부터 A까지를 쭉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딱 잡았을 때, 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최소 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으면, 선생님 이 점을 돌아다니는 점들 중에 P니까 P1이라고 잡을게요. 돌아다니는 점 중에 가장 뒤통수죠? P2라고 잡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 거리가 될 거고, 얘가 최소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구조에서 가장 가까운 놈은, 가장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A에서부터 P1까지를 뜻하고, 최대는, 최대 거리는 선분 A에서부터 P2까지에 대한 선분을 뜻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A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점 O, 즉 A에서부터 O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가장 가까운 놈, 그쵸? 요렇게가 반지름이니까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빼면 되고,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시면 되니까 얘는 A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를 더하세요.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응용, 이거 선생님 계산 안 해드려도 되죠? 이건 계산은 생략하고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응용! 응용!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거리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죠? 거리. 우리 이과 친구들은 거리 공식이 총 3개예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근데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기하를 듣는 친구들만 해요. 기하를 듣는 친구들만 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점과 점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연아, 거리가 영어로 뭐예요? 사과해요? 디스턴스. 나 대고 앉았어. 니한테 물어봤어? 자, 그쵸? 디스턴스. 그래서 D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쓸 때, 잠시만. 승준아, 이거야, 이거. 요거, 요거에 이제 11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녹화 떠났어. 녹화 또 발송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리라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두 가지. 당연히 기아 듣는 친구들은 세 가지야. 그런데 두 가지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점과 점. 이건 알죠? A라는 점을 X1, Y1으로 잡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잡으시면 점과 점의 거리, 선분 AB라고 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distance, 그래서 D1이라고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수학적 약속이 아니라 D1이라고 해서 루트, 뭐 다 아시죠? X2-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Y1에 대한 제곱, 요거 첫 번째 거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지금 우리가 배운 D1을 이용하는 게 얘죠, 그죠? A1, 아니 A에서부터 O까지의 거리, 요거, 요거 계산하실 때 우리가 뭐 쓰는 거야? D1 공식 쓰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1 쓰시고, 아, 요거는 좀 감각적으로도 아셔야 되죠? D1 안 써도 0,0에서 4,3,4까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공식 안 써도 오른쪽으로 3, 위로 4 올라가 있어. 3, 4 올라가 있어.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지. 3대 4대 5잖아요. 그죠? 뭐 5,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암튼, 점과 점의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점과 직선인데, 점은, 점 A라고 잡으시면, X1에서부터 Y1까지에서부터, 직선 L이라고 할게요. 그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A에서부터 D까지 거리,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D2. 그러니까 선생님이 D1, D2라고 표현하는 게 설명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얘는 루트 개수들의 제곱이죠.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다가 절대값 직선의 X, Y자리에 갖다 점을 대입한다. 그래서 A 대입해서 X1, B 점 대입해서 Y1 플러스 C에 대한 절대값. 이것도 아셔야 돼요. 됐죠? 선생님 만약 혹시라도 빠르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사라져 있지 않아요? 요 옆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번에서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빈 여백에다가 쓰시거나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 이렇게 할 거예요. 11번 가지고 막 30분 수업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좋은 내용 내가 수업을 좀 잘 내가 수학을 좀 잘하니까 열심히 배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랑 정말 유사한데 요거 이용하는 문제 잠깐 볼게요. 요 지울게. 자, 봐봐. 선생님 문제를 만들게. 쉬운 문제로 한번 만들어서 적응을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이렇게. 쉽게 봐봐요. 얘 뭐 할까요? 2 잡을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 위에 계속 동점 돌아다니는 어떤 점 p가 있답니다. p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잡을까요? 쉽게 여기에다가 5라는 점 a 잡고요. 계산이 지나갔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덜 지랄같게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점 B 여기는 마이너스 10 잡읍시다. 점 B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 위에 돌아다니는 점과 A와 B를 연결한 삼각형 ABP의 넓이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약간 우리 11번 문제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 그죠? 느낌 비슷해. 아! 나 깜빡했어. 11번 문제에서 할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좀 이따 갈게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얘가 아니라 요걸 이용하시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넓이를 구하세요가 아니에요.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넓이의 최대 최소? 그럼 넓이에 대한 뭐가 생긴다는 거야? 범위가 발생해 라는 뜻은 넓이가 변합니다 아니에요? 넓이가 변하는 문제, 삼각형 넓이가 변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항상 이렇게 나와. A랑 B는 뭐야?
점점.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점 두 개가 나오고 점 P가 뭐야? 동점. 이렇게 나오죠. 뜻이 뭐냐면 항상 삼각형 세놈이 삼각형 세놈에 대해서 보이나? 삼각형 세놈? 이 삼각형 세놈이 딱 있을 때 삼각형 이렇게 세놈이 있어요? 세놈이 있을 때 넓이 구하세요라고 나오면 넓이에 대한 최대 최소라는 뜻은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어떤 한 놈이 움직여. 지금 우리 문제는 이 한 놈이 너랑 너는 고정되어 있고 요 한 놈은 원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사각형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할 때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가 바로 두 정점 있죠. 두 정점. 이 시끼. 두 정점을 연결한 너가 항상 뭐가 되냐면 밑변이 되는 거예요. 밑변.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잡을 때 그 밑변이 되는 거예요. 밑변. 다시 말해서 요 문제에서는 너랑 너를 띠롱 연결해 놓으면 얘를 이제 우리 뭐라고 취급하는 거야? 아, 너 밑변. 이렇게. 우리 삼각형 넓이 잡으실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얘 A랑 B가 밑변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너에서부터 어디? 여기. 이렇게 두 놈 평행한 성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얘든 뭐든 다 높이는 거야. 수직으로 잡았을 때 너의 길이 수직으로 잡았을 때 너의 길이가 높이니까 우리는 이제 높이가 변할 거야. 봐봐. 이제 고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대충 때려잡으면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보다는 P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한 요쯤 어디 와 있을 때가 높이가 가장 낮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보는 거지. 너에서부터 평행이동을 쭉 했을 때 처음으로 원과 만나는 지점이야. 처음으로 원과 만나는 지점. 평행이동 했을 때 처음으로 원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린 뭘 생각하는 거야? 접선 생각하는 거야.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접점. 선생님이 여기를 P1이라고 잡아보면 삼각형 P1AB라는 놈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작은 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너에서부터 평행이동 쭉 해가지고 완전 뒤통수에서 똑같은 관계로 너네끼리 평행하는 상황으로 딱 잡았을 때 만나는 이 접점 P2라고 잡으면 그때 P2 AB 삼각형이 최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밑변의 길이는 알죠? 밑변 길이는 어떻게 돼요? 5,0에서부터 0,-10까지니까 가로 세로 길이 B가 5, 10이니까 1:2예요. 그럼 얘는 루트 5짜리죠? 이해됨? 길이가 똥똥 길이가 여기가 5짜리고 여기가 10짜리예요. 그쵸? 그럼 길이 B로는 1:2잖아요. 그러면 1:2면 자꾸 습관이 1:2대 루트 3이 아니야. 1대 루트 3대인 거고 1:2면 루트 5죠. 그럼 얘가 루트 5래. 그럼 이거 가지고 막 피타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1:2대 루트 5인데 1짜리가 5고 2짜리가 10이면 실제 값으로 갈 때는 곱하기 5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에서 실제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루트 5입니다. 그럼 바로 밑변 길이가 5루트 5가 딱 확정이 되죠? 5루트 5. 밑변 길이. 그럼 우리는 밑변 길이에다가 뭐 하는 거야? 밑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5루트 5에 곱하기 이제 높이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높이는 우리가 알았어. 너를 잡으면 가장 낮은 높이가 될 거고 너를 잡으면 가장 긴 높이가 될 건데 짧은 높이와 긴 높이는 어떻게 찾냐면 얘네 둘에 대한 연결은 누가 있냐면 중심이지. 원의 중심의 뒤통수, 원의 중심으로 앞통수가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AB를 연결한 놈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여기 H라고 잡으면 다시 거꾸로 H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쭉 해서 중심을 지나게 연속으로 쭉 그리면 여기 지점이 바로 뒤통수인 P2, 여기 지점이 가장 가까운 P1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가장 낮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누구? 선분 HP1이 되는 거고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긴 놈은 H 수선의 발 위치에서부터 P2 지점까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H에서부터 P1까지 H에서부터 P2까지 거리는 어떻게 재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지.
여기 잘 봐요. 중심 있죠? 중심. 중심이 있고 얘까지인데 여기 길이를 잴 때는 아까랑 똑같아.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재는 거야. 얘가 바로 뭐야?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D2가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짧은 놈은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D2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되고 얘는 D2에다가 반지름을 더하시면 가장 긴 길이가 되지. D2에다가 반지름을 더하시면 가장 높은 높이, 가장 긴 높이. D2에다가 반지름을 빼시면 가장 작은 높이, 즉 가장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은 너 D2 구할 수 있어? 이거죠. D2 구할 수 있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AB를 지나는 직선방정식 잡으셔야 되잖아요. AB 지나는 직선방정식은 우리 X절편과 Y절편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고 10짜리니까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직선은 Y는 기울기 2X에 Y절편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D2라는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쓰시려면 직선식을 이렇게 는빵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소희야 우리 이 책 보고 있어. 요거 선 8 올려드린 거. 그리고 저 카메라 좀 돌려봐. 내가 널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다시 이동을 시켜보면 EX 빼기 Y에 얘 넘겨서 빼기 10 는 0 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중심 좌표 0,0까지에 대한 에? 뭐라고? 저 근데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충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거 안 돌아 이렇게 재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뒤집어봐. 완전 뒤집어봐. 아 네. 나 똑똑하지? 완전 뒤집으면 완전 뒤집히나? 아 안 똑똑하네. 미안합니다. 계획 아니다. 왠지 너가 피가 쏠릴 것 같다. 옆으로 돌려놔. 안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까지의 거리 계산할게요. D2는 루트 너 제곱에 너 제곱이니까 5죠. 현아 어서와. 카메라 켜. 그리고 점 대입 대입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그럼 루트 5분의 10이니까 유리화하면 5분의 10루트 5. 따라서 약분하시면 2루트 5가 될 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최소 높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2루트 5라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누구? 빼기 2를 주시면 되고 가장 큰 높이는 2루트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에 대한 넓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느낌 이해되니? 11번이랑 선생님이 지금 예제해드린 거 11번은요 원래 있던 문제고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린 문제는 그냥 내가 지어서 만든 거야. 지금 방금 11번의 응용 버전 너 이런 거 됐습니까? 지울게. 선생님 이거 수업하는 영상들은 다 지금 녹화 뜨고 있거든요. 녹화한 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단톡에 지우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렸던 요놈의 포인트 두 번째 11번 문제 포인트 첫 번째는 거리에 대한 공식 정리.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11번 포인트야. 11번의 포인트는 아까 그려드렸듯이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까 문제가 1이었나? 어디갔지? 아 11번 4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 A라는 점이 3,4라는 점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이번에 뭐 해드릴 거냐면 우리 아까 문제는 얘 위에 점 P가 있는데 P가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야 선분 AP에 대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거였죠. 우리 그래서 후다닥 구해봤더니 뭐였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 포인트 첫 번째 이용한 거죠. 점과 점 사이 0,0에서 3,4까지의 거리는 5가 될 거고요.
반지름의 값은 얘 4니까 반지름 2고 반지름 2였던 거죠. 그래서 최소는 요만큼에 대한 거리니까 정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날린 3이 될 거고요. 가장 긴 거리는 점과 점 사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7이 될 거예요. 우리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오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분 AP가 이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 이렇게 물어본다. 점 P의 개수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봐. 고무줄 선생님이 A 딱 붙잡고 쭉 당겨서 원 위에다가 딱 당겼어. 이 고무줄이야 고무줄. 고무줄을 딱 당겼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걸 찾으라고 한 거니까 첫 번째는 P가 여기 와 있을 때는 이 거리가 현재 얼마짜리야? 3짜리였잖아요 제일 작은 거 3.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있겠어. 거리가 늘어나서 이 고무줄 길이가 늘어나서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다가 완전 뒤통수에 가면 가장 긴 길이인 7짜리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가장 긴 쪽이 이렇게 당겼을 때가 7이니까 너희서부터 가다 보면 4도 있을 거고 가다 보면 5라는 거리도 있을 거고 가다 보면 6이 되는 거리도 있을 거고 7이 있을 거고 다시 줄어들다가 6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따라서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지점은 3, 4, 5, 6, 7, 6, 5, 4 양쪽 사이드로 3개 제일 작은 거 하나 제일 큰 거 하나 라고 해서 2개 6개 해서 총 8개의 점 P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너만 잘 보면 돼. 가끔 얘네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3이 아니라 계산을 했더니 2분의 5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2분의 5 제일 짧은 거리가 2분의 5였대. 예를 든 거야. 여기가 가장 짧은 거리가 2분의 5야. 그럼 2.5인 거잖아요. 2.5. 그럼 가다 보면 얘는 못 세지만 찔끔찔끔 옆에 뭐 있겠어. 3 되는 애들도 생길 거니까 3, 3, 4, 4, 5, 5, 6, 6, 7, 하나.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날 거야. 최대 길이 구하세요, 최소 길이 구하세요가 아니라 응용해서 최대 최소 길이를 이용하여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결국 이건 너 최소랑 최대랑 구해봐.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들 다 찾아봐.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응용으로 11번 문제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출제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함께. 뭐, 현이는 딱히 뭐 그렇게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쉬었다 할게요. 현아, 저 코쿤형 아직도 아파요? 괜찮죠? 현아, 듣고 있어요? 네. 저기, 얼굴 보여주면 안 될까? 현아, 선생님은 너네 눈이 보고 싶어, 눈. 왜냐면, 봐봐. 이렇게 하고, 너무 가까이 왔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안 보이면 내가 너네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 아니 당연히 사훈이가 저렇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놓고 저 막 계속 컴퓨터로 왜 키보드에 손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 자고 있는 거라고요? 지지지. 자 12번 볼게요. 12번 보고 쉬었다 할게. 자 12번 선생님 파일 올려드린 교재 12번 보시면 자 얘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은 16이고요 x-6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8에 대한 제곱은 a입니다. 얘네가 뭐하라 그랬냐면 외접하랍니다. 외접 자 이것도 선생님 개념 정리를 좀 할게요. 개기일식, 개기월식 아시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개기월식, 개기일식 이렇게 뭐
태양, 달, 지구 뭐 얘네끼리 지지부복고 노는 건데 어쨌건 핵심은 이런 거죠. 원과 원이 두 놈이 이렇게 해서 겹치는 상황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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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응? 그 상황을 딱 보면 스토리가 이래. 봐봐. 둘이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원이랑 어떤 원이 이렇게 아직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만나죠. 싹 이제 빠진 거야. 싹 빠지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는 원과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원과 원이 작은 원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이 쇽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원과 원이 완전 쏙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요 상황 중에 완전 원과 원이 중심을 갖게 하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같은 거 이거 보고 같을 동자인 요거 요거 동자 써서 동심원이라고 하죠. 중심이 같은 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핵심은 뭐냐면 만나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예요. 요거를 스토리 있게 외우시면 너무 쉬워. 스토리 있게 외우시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접한다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한 점인데 얘를 우린 문제 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쪽에서 접한다라고 해서 내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접한다. 그 다음에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시면 딱 이 그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서로 팔자 모양, 즉 바깥쪽에서 만납니다 라서 외접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문제는 니네 원 두 놈이 이렇게 되도록 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원의 문제를 풀다 보면 두 원이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이거 잘 생각을 못해요. 얘만 생각한다. 두 원이 안 맞나? 그럼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원이 안쪽으로. 어쨌건 얘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 이거야. 아마 선생님이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싹이 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과 중심의 관계입니다. 중심과 중심. 이런 거죠. 얘가 중심 중심 그리기가 제일 편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이런 거 다 연결을 한다고 쳐봐요. 얘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얘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런 관계거든요. 되셨죠? 자, 얘네들의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너네 이거 색깔 잘 나오니? 선생님 이거 대문자 R은 파란색으로 쓴 거고요 소문자 R은 노란색으로 쓴 건데 색깔 구별 돼요? 어렴풋이는 되겠죠? 어쨌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잘 봐. 얘가 제일 눈에 띄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해 볼 거냐면 얘가 작은 반지름 small R, 그 다음에 여기가 긴 반지름 large R, 그리고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이니까 얘네를 보고 점, 중심이라는 점과 중심이라는 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1이라고 표시해보면 아 외접할 때는 말로는 외접 또 다른 놈은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관계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D1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중심거리라고 하거든요. 중심거리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걸 재면 아, 이 거리는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이랑 큰 원의 반지름을 뭐한 거랑 똑같아?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저 문제를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잘 봐봐. 다 써볼게. 얘는 D1, 얘 입장에서 D1, 그리고 얘 입장에서 D1, 얘 입장에서 D1, 그리고 얘 입장에서의 D1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센터만 잘 잡으면 돼. 자, 구성요소 이렇게 잘 봐요. 센터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야. 너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보다는 커야 되고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너는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더 커야 되고 얘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이고 얘가 작은 반지름이라서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 너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보다 더 작아요. 더 커. 이렇게. 얘가 더 작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퍼지는 거야. 봐봐. 중심 딱 잡고 너는 뺀 거보다 크고 더한 거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돼. 부정은. 그래 놓고 그 옆은 더한 거랑 같고 그 옆은 뺀 거랑 같고. 그럼 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여고. 너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외우지 말고 핵심은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아, 외접할 때는 더한 거랑 거리가 똑같고 얘네는 더한 게 요렇게가 점과 점사의 거리 D1이잖아요. 얘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이니까 작은 반지름이랑 큰 반지름이랑 더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 라고 하면 안 만나는 거니까. 그쵸?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 저쪽은 대칭성 있게 반대에 대한 공식을 갖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 원은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는 어떤 원과 어떤 원이 있는데 외접한데 그럼 팔자 그리는 거야. 팔자 누가 덮은지 내가 뭔 상관이야. 그냥 팔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얘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원이고 그러면 x-6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 더하기 8에 대한 제곱은 a다 라고 놓는다면 a죠 a. 그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너 중심에서부터 너 중심까지 거리를 재야 되니까 너의 중심은 0, 0 너의 중심은 6, 8 6,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에 대한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너 반지름이랑 너 반지름을 더한 거랑 똑같아. 그죠? 자, 요거 구해볼까요? D1,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얘들아, 요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빡세게 계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려봐. 잘 봐. 잘 봐. 머릿속으로 뭘 그려줄 거냐면, 오른쪽으로 6칸, 밑으로 8칸이에요. 오른쪽으로 6칸, 밑으로 8칸짜리야. 8칸. 그러면 6칸에 8칸짜리에 대한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0,0에서부터니까 이 길이잖아. 근데 얘네 길이비가 뭐냐면 3과 4예요. 그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5일 거고요. 그럼 실제 길이의 비에다가 길이로 갈 때 두 배 주는 거니까 실제 길이는 얼마? 10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을 6, 6에 36, 8, 8에 64 더하니까 얼마? 뭐 25. 아니 더하니까 25가 아니지. 더하니까 100. 이래서 10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아 6이고 8이야 부호가 무슨 상관이야 원점에서부터인데 6이고 8이야 3대 4 그럼 빗변은 5 그쵸? 그리고 두 배로 가면 돼 10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습관을 들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10이죠 10 이만큼 거리는 10 그 10이라는 놈은 너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4짜리 그죠? 너는 반지름 4짜리에 더하기 너의 반지름은 얼마에? 얘에다가 양의 제곱근이죠? 루트 A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4 플러스 루트 A가 10짜리가 돼야 되니까 너는 6이 되어야 하고 너가 6이 되려면 따라서 A의 값은 36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우 이해되니? 됐어요? 그리고 승준아 너만 얼굴 안 보여. 카메라 좀 더 돌려봐. 그리고 승준이랑 현이랑 소희는 지금 이거 자료 있어요? 뽑았어? 아니면 탭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승준이 어떻게 하고 있어? 컴퓨터로?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날 못 보잖아. 아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현이는? 저 핸드폰으로요. 아 그러면 지금 영상은? 선생님은 뭘로? 노트북으로 보고? 패드로 보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소희는?
그거 보고 있어? 이거 파일? 아니 그냥 화면 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출력 안 되니? 파일 어디 있는데요? 카톡.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 20분이니까 15분 쉴게요. 35분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동안 출력할 수 있는 친구들은 출력하세요. 화면만 꺼. 로그아웃 하지 말고. 정현아 인사하지 마. 우리 빠이빠이 아니야. 화면만 끄는 거야. 주영아 빨리 가. 참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우리 교재 두 번째 단원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야 돼. 다른 친구들 풀었어? 15페이지 풀으세요. 풀으세요는 뭔 말이지? 15페이지 풀어놓으세요. 놀지 말고 쉬지 말고.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충분히 쉬었으니까.